22대 국회 첫 주말인 오늘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거리로 나갔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압박하기 위해 장외 집회를 연 겁니다. 탄핵이란 단어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동을 위한 생떼 정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문을 열자마자 민주당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아니, 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은 국민의 일꾼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직접 손으로 증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탄핵이라는 단어도 버젓이 언급합니다. 해병이 사망하는 사건을 방치하고 그것을 수사한 수사단장을 건드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행동은 불법입니다. 불법하고 위헌하면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라고 법에 나와 있다고. 민주당보다 1시간 앞서 거리로 나온 조국 혁신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가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한동훈 씨처럼 얍삽하게 20자리 비밀번호 만들어 놓지 말고 비밀번호를 풀고 당신의 스마트폰을 공수처에 제출하라!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생떼 정치로 탄핵 공세에 불을 지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틀 만에 벌써 국회를 버리고 밖으로 나가서 정쟁의 불을 지펴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내일 민생을 위한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겠다며 거리로 나선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